니꼴에 만들어줘.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. 오늘 보세요. 와, 화려하지요? 자, 오늘 다 이 세 책이 다 똑같은 분이 작가가 지우고 그림도 같은 분인데요. 바로 작가는 Greg Tan이라는 분이고요. Illustration은 Harry Briggs라는 분인데요. 작가님은 Greg Tan은 수학 교사셨다는 것 같아요. 뒤에 읽어보니까 어린애부터 대학생까지 다 가르쳐 보셨다고 하고요. 그래서 책을 더 쉽고 재밌게 쓰신 것 같은데요. 그림도 멋져요. 우선은 이 세 개의 책에 다 subtitle이 붙었어요. Mind Stretching Math Riddle이에요. Riddle이에요. 수학 문제 풀이긴 하지만 진짜 수수께끼 같이 재밌어요. 그리고 Mind Stretching. 이거 생각을 넓혀서 해볼 수 있는 거. 우리가 기본에 그 전형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요. 생각을 바꿔서 좀 더 쉽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는 수학책인데요. 아이들 한 7, 8세? 이 정도는 아주 좋고요. 저는 좀 지금 요번에 다시 보면서 아이가 2학년 때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. 다시 이제 5학년 때 한번 다시 읽어보라고 오늘 줄 건데요. 제가 다시 봐도 또 재밌어요. 이 책 너무 사랑스러운 책인데요. Grace of Math 한번 볼까요? 자, 그림이 다 예쁘고요. 글도 다 설명이 있어요. 근데 이제 한번 여기 앞장만 좀 펼쳐볼게요. 제목 나왔네요. The Grapes of Math는 어떤 거냐면요.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요. I stroll along the vineyard path, and there I see the grapes of Math. Overhead, the sun is blazing. Soon each grapes will be a raisin. 이 sun이 막 blazing 하고 타고 있으니까 곧 이 포도들이 어떻게 되나요? Raisin, 바로 건포도가 될 것 같대요. 그러면서 내 얘기가 How many grapes are on the vine? 이라고 써있네요. 그러면서 세라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세냐 하면 자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여긴 좀 다른 방식으로 Mind Stretching 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거 어떻게 셀까요? 자 여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. Never fear, 두려워하지 말고 I have a hunch. 예, 어떤 힌트를 준댔는데요. There is a match for every bunch. 어떤 매칭을 이용하라 그러는데요. 보세요. 잘 보시면요. 포도가 검은 이렇게 진한 포도, 우리 보라색 포도는요 7개씩 달렸고요. 그린 그레이프스는 바로 3개씩 달렸어요. 그러면 어떻게 세면 될까? 요거를 캐치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답이 다 나오는데요. 재밌어요. 우리 편뜩 보면 어떻게요? 7개 3개가 몇 그룹인가요? 7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7개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7개 3개 하면 10개잖아요. 10개가 다섯 그룹이니까 그렇게 세면 되겠네요. 10 이렇게 해서 50개의 그레이스를 세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아이들에게 색다르게 알려줄 수 있죠. 그냥 하나 다 세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. Next 볼까요? 이 달팽이도 재밌어요. Snail Parade 해서 스네일이 이제 가는데요. How do I count them all? 이렇게 하면서 Don't just group the ones you see. 예. 자, 단지 너가 보는 거 그렇게 세지 말고 Consider where a snail should be. 이렇게 하면서요. 어떻게 셀까요? 이런 거. 스네일이 지금 5개씩 있는데요. 줄에 5개? 그냥 이렇게 세는 거 아니고 아이들 벌써 쉽게 세긴 할겠지만 여기는 5개 다 세서 나머지 빈자리가 하나, 둘, 셋이니까요. 세 개만 빼겠죠. 그래서 5개씩 5줄이에요. 1, 2, 3, 4, 5. 5줄을 세고 그래서 5줄 5개 더 곱하기 못하는 애들은 5개를 5번 더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25개인데 빈자리 3개를 빼면 3을 빼면 25에서 3을 빼면 23이 된다.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. 재밌죠? 이거 어른도 봐도 정말 재밌더라고요. 저도 지금 봐도 또 재밌어요. Ant attack 해가지고요. How many ants are in this scene? 해가지고
Find a square before you count. Soon you will see the right amount. 해서 요런 거는 어떻게 셀까요? 자, 이것도 아이들 쉽게 그냥 셀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find square 사각형을 먼저 찾으라는데 사각형이 어떻게 되나요? 요렇게 네모 사각이 되죠? 그런 다음에 그러면 네모 사각 안엔 네 줄씩 네 줄씩 네 줄씩 16개고 나머지 하나 둘, 셋, 아웃사이드 세 개를 더해주면 16개에다 세 개를 더해주면 19개 이렇게 하는 책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림도 다 멋지고요. 다 재밌어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주사위도 짝짓기, 딸기도 스트로베리 시즈 어떻게 세는지 It's breeze 해갖고 이야기하고 이 수학풀이가 다 재밌고 그림도 엄청 멋지잖아요. 이렇게 뒤에 답이 나왔는데요. 제가 이렇게 한번 뒤에 더 알려드리진 못하니까 이 답 쪽을 다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고요. 자, 그래서 이거 덧셈 아는 애들이라면 뭐 6, 7살에 요즘은 덧셈 다 아니까 풀 수 있겠죠. 그리고 기존에 하나, 둘, 셋 다 세는 것보단 이렇게 현명한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마인드 스트레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